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에서 그린의 색상을 뺀 크로마키 기법, 이렇게 손 터치가 보여지는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여기 핸드 소스는 요런 소스입니다. 그린의 손 터치가 보여지고 있는 요런 영상 소스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린 손 소스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작은 영상이라 얘를 뉴 시퀀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구성된 시퀀스를 비디오 2 트랙에 놓고요. 밑에 보여지길 원하는 영상을 아래 트랙에 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손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형태인데요. 그린 색상을 빼려고 합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중에서요. 킹잉, 그리고 울트라 키라고 하는 이펙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울트라 키를 드래그해서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손소스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울트라 키에 스포이드. 자, 이 부분 되겠어요.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우리가 그린 색상을 탁 찍어주면 그린 컬러가 빠집니다. 자, 영상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그린이 예쁘게 빠져서 재미난 이런 효과를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 만족스럽지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영상 보기입니다.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 확대하고 봤더니 여기 끝에 그린 색상이 조금 남아 있네요. 우리가 뭐 사실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지만, 간혹 그린 소스 중에 경계가 좀 지저분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디오 이펙트 컬러 컬렉션 여기에 체인지 투 컬러라고 하는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체인지 투 컬러 프롬 옆에 있는 스포이드. 자, 여기 됩니다. 스포이드 툴로 화면에서 손 끝에 있는 여기 그린 컬러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아, 잘못 클릭이 됐나 봐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외려 안쪽이 클릭이 됐네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경계 부분에 이렇게 컬러가 선택된 걸볼수 있고요. 투 옆에 있는 스포이드로 손의 컬러를 클릭을 해주면, 아, 아까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그린이 조금 남아 있었던 부분이 손 컬러로 자연스럽게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터치의 표현을 그린 스크린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크로마키 기법을 확인해 봤습니다.